올라 아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은 AMD 소식입니다. 이 다음 달 말에 진행될 컴퓨텍스에서 AMD의 Gen 2 아키텍처가 적용될 라이젠 3000 시리즈가 발표될 것은 뭐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. 뭐 마찬가지로 컴퓨텍스를 통해서 AMD의 차세대 7나노 GPU인 나비 또한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만,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소식이 이 트윗타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. 일단 이 소식은 오피셜이 아닌 루머이고요. 뭐 사실 아직까지 AMD와 관계된 소식들은 뭐 죄다 루머지만 말이죠. 이번 소식은 지금까지 나왔던 소식들과는 약간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, 컴퓨텍스에서 AMD가 이 라이젠 CPU를 발표할 것으로는 보이지만, 나비는 컴퓨텍스에서 일부만 공개되던지 혹은 공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. 오히려 6월에 있을 E3를 통해서 AMD가 나비를 공개할 거고, 출시는 7월 7일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뭐 이 소식의 주요 내용은 AMD가 컴퓨텍스와 곧 이어지는 E3라는 커다란 행사를 두고서 컴퓨텍스에서 모든 카드를 오픈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선 제기하고 있습니다. 또한 E3의 메인이 게임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, AMD는 이 차세대 엑스박스 및 플레이스테이션에도 자사의 GPU를 공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E3에서 나비를 공개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. 뭐 루머긴 하지만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. 만약 AMD가 E3에서 나비를 공개한다면 7월 7일에 출시할 것이라는 소문에 상당히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은 우선 공개되고 출시될 나비 10 기반의 그래픽 카드의 경우 성능적으로는 이 베가 64를 능가할 것이고, 엔비디아의 RTX 2080과 비슷한 성능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. 물론 아직까지는 모든 게 루머 기반이고 확실한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, 오늘 전해드린 소식처럼 진행된다면 AMD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들과 제대로 이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뭇 기대가 됩니다. 자,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어쨌든 조만간 뚜껑은 열리게 될 거고요. 우리는 그동안 이 기다렸던 내용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개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,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